dragon food is. Did I put the fancy dragon food next to it?일찍 일어났니? 응?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오늘은 이거 풀볼을 주문했고요. 원래는 파니니 먹고 싶었는데 이걸로 아침 시간이라 안 된대요. 이렇게 여기가 그 윤식당 촬영지라고 하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45K를 내고 티켓을 받았고 벌써 멀미약을 먹었어요. 친구가 짧은 시간이라서 멀미약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먹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서 오늘 스노클링을 But oh, no, your video, so it's okay. Did I put the fancy dragon food next to it?
Is it fancy dragon fruit? Have you tried it? Yeah, of course, yeah. Like, but looks green. Why 아무도 없는 거지? It's 1, 2, 3, 6. Yes. 저는 이렇게 체크인을 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세면대랑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컨디션은 진짜 나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소파도 있어서 작업하기도 좋고,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저는 다른 데로 가지만 여기 되게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일을 하려고 나갑니다.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로 들어가라고. I knew it. Yeah, it looks like. Look how small it is. It's so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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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요. 예? When did you ride? Yesterday. Yesterday. Yeah, it's the first sunrise here. I was in Giliti. Giliti. Mm. 오늘은 바나나 브레드를 주문했고요. 이렇게 커피 그리고 sunrise.
번째로 가는 숙소입니다. 이렇게 앞에 자리가 있고요. 들어오면 제가 이거 가방 이렇게 지저분하게 뒀지만 따란 이런 느낌입니다. 캐시로 내면 하루에 150K 한 13,000원 정도?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 만족스러운 이유는 바깥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가성비도 좋고. Thank you. 두부? 두부인가? 두부 맛이 엄청 강하네. 크림 대신 두부로. 이제 이렇게 몸이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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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언제까지 타는 거야. 얼른 태국에 가야지 좀 덜 탈 것 같은데 알로에를 발라야겠죠?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신발도. 저는 오늘도 노을을 보러 왔습니다. 어제 선라이즈를 보러 왔던 카페에 커피만 마시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여기서 아침을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비를 피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와이파이가 없다니. 오늘은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스노클링 마스크 친구가 준 이후로 지금 매일매일 물속에 와가지고 수영은 아니고 약간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까? 너무너무 재밌고 지금 오늘 체크아웃하고 다른 숙소로 옮기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또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수영 아닌 그런 물장구, 물놀이를 한 곳은 이곳이고 더 멀리 사실은 수심이 되게 얕아가지고 엄청나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여기 스팟은 바로 앞에는 조금 깊고 걸어갈수록 점점 좀 얕아져가지고 여기 앞에서 바로 수영하고 이제 체크인 하러 돌아갑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예약한 숙소고요. 이틀 밤을 먼저 예약을 했고 하룻밤에 12,000원? 그래서 두 명이서 사실은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화장실도 이렇게 어제 지냈던 데 비해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꽃을 이렇게 구석구석에 놔주셨는데 너무 귀여우시네. 여기도 이렇게 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다이 서랍이 있고 바깥 뷰도 너무 좋아요. 바깥에서 요가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왜 이제 왔지? 아침에는 다시 여기 왔습니다.